염증 제거 신경 재생 효과가 있는 신바루 한약은 자생 한방병원의 설립자인 신준식 박사의 선친 신광열 선생이 집필한 청파 헌방 요결에 담긴 척추 관절 질환 비법을 계승 발전시켜 만든 한약입니다. 자생에서 시작된 이 고유의 처방은 여러 과학적 연구와 발표를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1년에는 디스크 치료의 핵심 성분인 신바로메틴을 발견하여 그 효과를 전임상 연구로 입증하였고, 이후 SCI급 임상 연구를 발표, 미국 물질 특허에 이어 한국 물질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신바로메틴의 효과에 대한 전임상 연구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09년 성균관대 약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인데요. 좌골신경을 절제한 쥐에게 신바로 한약을 투여하니 신경 손상 시 활성화되는 산화적 스트레스가 억제되었고, 신경이 보호되고 신경 회복 속도가 신발 환약을 복용하지 않은 쥐보다 3배 이상 빨라져 신경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효과이기 때문에 디스크 질환에 한약이 꼭 필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임상 연구 외에도 신발 환약과 관련된 대규모의 임상 연구가 이어져서 녹십자사의 천연물 신약인 신바로 캡슐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신의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은 디스크 질환에 이 한약물 요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세.